자, 오늘은 전설 루디가 리메이크가 돼서 리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장비도 이번에 추가가 됐죠. 우선은 스킬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뭐 쉽게 얘기해서 링크 스킬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팀 전체가 좀 단단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용 장비 옵션으로 패시브 스킬의 막기 효율 증가,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기가 뜬다면 좀 이제 많이 단단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가볼 루디 56 만렙이고, 장비는 막기에 방어 썼었고요. 불사 두 개에 무기력 하나. 전체적인 덱은 즉사 덱인데, 앞줄에 에스파다 루디, 중렬에 크리스, 후열에는 제이브 없는 덱이고, 전투력은 지금 30만. 근데 패시, 전불패시 아닙니다. 전설 에반패. 구간은 현재 600등 구간. 나머지 세팅도 알아보면, 진영은 적중진영 2 사용하고요. 에스파다 3스증에 2공소, 시향가속 두 개에 불사 하나. 크리스는 쿨감 5세트에 불사 두 개에 스카이 하나. 마지막 제이브는 막기에 방어 섞었고 무기력 하나에 불굴 두 개네요. 마스터링 역시 방덱답게 전부 다 내리죠. 광역 댐증에 CC는 올리고 나머지 전부 다 내리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비록 전불펫은 없지만 이분 도감작이 엄청나거든요. 공이 3779, 방어력이 1009입니다. 또 참고하시고. 자, 결정 가보겠습니다. 오, 상대 전불펫. 자, 일단 상대도 즉사덱이죠. 에이스 크리스 같이 쓰는데 우리 크리스 먼저 녹았고. 이건 좀 아픈데. 일단 크리스가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나머지 영웅들은 죽어도 상관없는데. 제이브 잘 잡고 있고. 에스파드 궁. 네. 오. 스파이크 털었는데. 상대 즉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 죽으면 끝이에요. 못 이겨요. 자, 즉사. 오. 자, 상대 빛나고 안 떴네. 궁까지. 야, 이러면은 괜찮은데. 근데 일단 풀패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즉사 대결이라서 어차피. 저또 즉사. 오, 이야, 잘 버티네. 이야, 잘 버팁니다, 진짜로. 근데 크리스 부활. 즉사 미친 듯이 쓸 거예요. 뒤통수를 때리네. 3대 1. 뭐 유리합니다. 크리스 혼자 할수 있는 게뭐 많진 않아서. 궁, 와. 이번에는 제이브 존버대. 저덱도 즉사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상대 유지력이 엄청나거든요. 처음부터 즉사를 좀 많이 심어놔야 이길 수 있는데, 차이가 또 해제가 많아서. 믿을 건 역시 크리스밖에 없습니다. 즉사 오지게 걸어야죠. 그렇지, 제이브 한번 잡았고. 네,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궁. 오, 제이브 한번 더 잡는 거 좋아요. 여기 차이를 견뎌야 되거든요. 차이를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차이 봐야 돼요, 차이. 오, 엘리스 잡았고. 자, 이러면 차이 보나요? 차이가 힘이 좀 궁이라서. 자, 생 보고 있고. 아, 차이 궁 왔습니다. 네, 아, 지금 살아났고. 잡고. 오, 근데 즉사가 잘 걸려요. 야, 나쁘진 않네. 버티면서 즉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사이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제이브 보고 있고, 제이브 상대 제이브, 오, 상대 제이브 궁쓸 뻔했는데 막았습니다. 그렇지, 야, 이제 차이 보네. 무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차이 궁못 쓰게 막아야 돼요. 근데 궁쓸것 같은데, 뭐지? 무기를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서. 자, 식사, 하나요? 오, 오, 좋고, 데미지를 띄고 잡았고, 왈. 덱이 뭐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궁 쓰면서 차이까지 마무리. 4대1. 상대 위장 상태. 이건 뭐 잡을 수 있죠. 무기력 하면서, 상대 궁 못쓰게 막을 수 있고. 즉사로 잡아대고, 아니면 그냥 때려 잡아도 되는데. 화상도 있고. 오. 나 요번에 사수대 한번 상대 해보죠. 사수대기 진짜 빡센데. 일단 전불패스는 아니고. 우리 링크부터. 전열을 무너뜨리고 상대 후열까지 진입해야 돼서. 에스파다 그리고 빛나는 면이 안 떴습니다. 진짜 위기예요. 위에 놓고 다 놓겠는데. 흑사 이제 하나 걸어놨네. 에이스 한번 잡았고, 링 잡고 또 에이스 부활까지 빠진 거까지 잡고, 그다음 사수한테 가야 돼서 유리 궁옵니다. 아, 유리 궁 사수전이 빡세네. 그래도 유리 한번 잡았고. 뭐야, 와, 제이브 궁이 나갔네. 야, 이런 변수가. 와, 게임 터진 줄 알았는데. 자, 역전하고 있습니다. 버텨내면서.
와, 이걸 잡네. 나 이건 상대, 뭐야, 딩 뭐야. 세인 에이스에, 중렬 에이스에, 제임까지 있네. 되게 굉장히 특이한데. 데미지는 그렇게까지 세진 않겠죠. 무기력이 많고, 극사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버텨치니까요. 뭐, 후쪽 가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어우, 야, 근데 녹았고. 뭔가지? 근데 줄서 왜 이렇게 안 터지지? 뭐하지, 크리스? 크리스 뭐하나요? 어? 공포. 즉사. 이제 링 한번 잡았는데. 자, 궁 좋았어요. 그래도 제이브 궁. 이게 뭐, 네. 그래가지고 어려 보이진 않는데. 은근히 상대 데미지 나오네. 링 때문인가? 자, 제이브 부활. 흑밥 좀 있으면 죽습니다. 상대 세인도 부활. 야, 근데 이 빛나간 몸빵이 진짜 좋네요. 이 확률이긴 한데. 네, 마무리. 에이스 사수대. 뒤에 포지나가 있네. 자, 오히려 더셀수 있습니다. 이게, 오우, 아프긴 하네. 자, 채식 걸면서 일단 상대 스킬 모습이 막아야 되고. 기절. 극사로 에이스를, 그렇지, 일단 밍부터 잡았네. 자, 유리. 근데 유리 궁이 이제 좀 있으면 와요. 유리 궁입니다. 근데 미리 다 터지고. 자, 유리 궁. 이거 빡센데. 일단 부활. 자, 근데 유지려. 유지려로 가야죠. 사수전이, 그렇게 뭐, 너무 빡센데. 궁 쓰나? 제이브. 야, 궁 쓰면 화전 거의 이길 수 있습니다. 스킬도 다 벗겨낼 수 있고, 상대 못 버티기 때문에. 왈. 야, 이걸 이렇게 이기네. 야, 상대, 뭐야, 즉사대. 오, 뭐, 델루니도 있고 이러네. 세인도 있고. 데미지 엄청 셀것 같은데, 즉사 공백이네요. 자, 버티면서 일단 즉사 빨리 오는 쪽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에스파다를 보고 있으면, 이 에스파다 빛나감이 너무 중요한데. 자, 양쪽 다 궁.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크리스. 야, 녹아요. 아니, 우리 크리스 뭐 하나? 오? 에스파다 세인 한 번씩 잡았는데. 근데 상대는 부활하면 엄청 세져가지고, 갑자기. 네, 단일 딜러라서. 자, 크리스를 잡아야 됩니다. 흑사. 흑사 대결. 크리스끼리. 졌어요. 크리스 대결.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게 있나? 일단 델론즈는 잡았는데, 세인도 잡을 수 있긴 해요. 툭 치면. 오, 1대1. 오, 1대1. 자, 궁. 자, 빛나감 뜨면서 궁까지. 제발, 궁. 오. 죽네. 자, 사수대. 오, 전불패. 자, 사수 전불패 버틸 수 있을까? 이것만 버틸 수 있다면 레전드에서도 통한다는 건데. 버티긴 해요. 근데 이게, 피치가, 문 빡세게 들어오고, 에이스 잡았고, 흑사에 다 죽여야 됩니다, 그냥. 전열, 중열 다 죽여야 되고, 바로 사수한테 가야 돼요. 자, 공포 걸면서 일단은 상대 딜로스 만들어냈고, 좀 있으면 근데 유리궁, 구주궁 오거든요. 자, 지금 모여있는 상태면 이거 궁 맞기 딱 좋은데. 터져요. 바로 추주궁 대기. 자, 넘어짐, 기절, 난리 났고. 야, 짰네, 네. 자, 즉사대, 즉사대 맞네, 진짜. 리첼 패시라서 상대가 좀 쿨이 더 빠를 겁니다. 이겨낼 수 있을까? 한 템포 상대 쿨이 더 빠르네, 역시. 자, 즉사는 일단 확률이기 때문에. 빛나감으로 최대한 몸빵 해야 되고. 에스파다가, 오? 뭐야? 오, 우리가 먼저 잡았네, 에스파다. 일단은, 네, 크리스 궁까지만 쓰면,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궁, 양쪽 다궁 썼어요. 오. 일단 에스파다부터 제발, 빨리. 궁. 자, 크리스 궁.
이게 터지네. 어? 지금 잡았고. 크리스도 잡았고, 뭐야, 이거? 이게 이상합니다. 야, 이거 죽다 운빨인가, 진짜. 지금 잡았고. 스티브 잡고, 크리스 잡고, 세인. 이제 부활. 자, 크리스 궁. 야, 이게 근데, 마무리가 아직 안 되긴 해서. 이거 궁수면 마무리 됩니다, 근데. 아, 이러면은 뭐, 질 수가 없죠. 와, 진짜 빡세네. 아, 간신 이깁니다. 야, 뿔패 차이, 패 차이가 너무 크네요. 방대, 루디 리메와 조형 장비로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수가 너무 강력합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So can we just love?